지금 금리가 1.25%, 기준금리 1.25%인데 주식사고 배당 수익률이 평균이 1.8, 1.9라면 여기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오너나 대주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기업의 가치는 평균으로 회계할 거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좀 이렇게 액션하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좀, 그리고 그런 룸이 있는, 그러니까 연력이 있는 산업이나 회사는 지금은 사도 된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시총이 더 크니까 저는 지금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요새 그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른 채널에서 약간 뭐 2700부터 2500까지 막 이렇게 지지선도 말씀하시고 하셨던데, 요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싼데, 네. 예. 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용어 하나를 이야기하면, 촉매가 없다. 아, 촉매가 아니,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아, 이건 정말 싼건 알겠고, 나도 샀어. 근데, 오를 모멘텀을 줄 만한 뭔가 호재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다는 것만으로 주가는 안 오르거든요. 맞아요. 예, 싸게 사서 오랫동안 오르도록 기다린다. 네. 라는 이야기를 실행 용기 되려면 이게 자기 돈이거나. 그거 진짜 중요하죠. 자기 돈이어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은 이게, 아, 이게 얼마나 싼데 말이야. 괜찮아.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데 남의 돈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거의 맞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그분, 또 설득해야 되잖아요. 남의 돈이면. 이게 뭐 당장 오늘 보시면 채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지금 네. 피바다가 됐는데 연초에 바뀌신 본부장님이 업무 보고 다 받으신 다음에 야, 이거 도대체 성과가 이 모양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거의.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채권 시장이 피바다가 됐나요? 뭐 많이 팔아서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아니, 뭐 악재야 네, 많죠. 아, 뭐 그쵸.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네. 또 한은 총재님 임기 만료신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 불확실성도 크고. 아, 그죠, 그러니까 저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원래 채권 시장이 약했는데 네. 이제 누군가가 손절을 친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값이 되게 싸서, 야, 이거 정말 손이 조금만 빠지면 또더 나가는 그런 장이긴 한데, 오르려니, 그래서 이렇게 묻는. 그죠. 예, 위에 본부장님이, 아, 그래요. 홍 박사 좋아. 근데 언제 오르는 거야? 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그죠. 바닷속에는 있는데 누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예. 끌어올릴 사람이 없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부력은 언젠가 올것 같은데. 그죠. 부력은 이 있지만. 저를 매달고 지금 예. 물 안에 집어넣은 이저 무거운 돌덩어리가 언제 끊기느냐를 우리는 그죠. 모르는. 예. 부력으로만 오를 것 같지 않고. 그거 그러다 기다리기도 너무 이제 그러다가 힘들고. 이제 숨이 예. 넘어가기도.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저는 사자 쪽이긴 한데 네네네. 천천히 그냥 꾸물꾸물 사자 쪽이지 뭐 적극적인 바겐헌팅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바닥에 사자가 바겐헌팅인데, 네네네. 바겐헌팅 하려고 그러니, 야, 이거 정말 싸냐?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자신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럼 혹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손절은 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시겠네요? 아니, 뭐, 그거는 전혀 좀 다른 문제죠, 그거는. 아. 예. 디피님한테 이제 제가 약간 투자 철학에 따라 다르다라는 아주 편리한 답을 이제, 저도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개박해죠. 예, 업계 오래 인생 해서 개박해죠.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만난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아, 나뉘거든요. 네네. 하나는 추세 추종. 아,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오를 때 사야지 뭘 빠지는 장에서 뭐 물을 타냐. 너 정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거의 아, 99.9%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숫자로 보면 네. 압도적인 다수이고요. 근데 돈의 사이즈로 보면 절반 정도. 오. 그러니까 개인 자금 및 일부 기관 또는 일부 법인 자금들이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고, 네네네. 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평균 회귀 투자자라고. 그러니까 싸면 언젠가는 적정 가치에 도달할 거야라고 믿는, 또는 그죠. 너무 급등하면 아유 진짜 고생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역사적인 평균 성과가 어떤가, 이 회사의 역사적인 트랙은 어떤가, 이런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주가 폭락할 때야 이걸 사야지, 뭐 스탑로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죠. 시장은 일단 제가 봤을 땐 손절매가 우세한 시장이라서 자기 보유한 종목들의 주인이 누군가. 네네. 그래서 시장에 있는 양대 이제 주체가 있잖아요. 이 양대 네네네. 주체는 대주주 연금 기관 일부 세력이 하나 있고, 네네네. 다른 한쪽은 모멘텀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모멘텀도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네네네. 일단 우리는 지금 약간 그
초고용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이쪽에서 놓고 보면 어떤 회사를 내가 샀는데 이 회사는 좀 연기금이 지분 신고도 안 돼 있고 뭐 또 대주주님이 그동안 꽤 많이 파셨고 아. 그런데 뭐 보니까 개미들 단톡방에서는 굉장히 핫한 종목이다. 네네네. 자 이러면 이제 스탑로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 대주 그러니까 대주주도 지분율이 없고. 예, 대주주가 되게 지분율이 낮고 이해되시죠? 예. 대주주도 없고 연기금도 없으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없다. 그 건가요? 이거나 이제 아니면 소액 주주들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액 주주분들이 상당수가 단타잖아요. 네. 소액주주들이 주인인데 소액주주들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예, 그죠. 주인인데 주인의식이 없고 감정으로 예. 움직이니까 손절매를 쳐도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손절이 누군가가 먼저 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 치더라도 남이 네. 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나도 이 레벨이면 손절을 일단 하고 봐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한가 따라잡기 뭐 네. 또는 신고가 따라잡기 전략을 쓰시는 분들에게 선호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남이 누군가가 손절을 치거나 또는 반대 매매에 돈 빌려서 투자하다가 이제 네네. 증권사가 야 돈을 더 갚든지 또는 추가적인 돈을 넣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시장가로 매도하겠어. 이게 반대 매매 마진콜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마진콜은 받아보면 뭐 거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아, 예, 진짜? 참고로 저도 받아봤습니다. 아, 예, 옛날에. 마진콜 받아보셨어요? 예, 90년대에 저는 진짜요? 90년대에 맞아봤고요. 예,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입니다. 예, 절대 자랑 아니고요. 저희, 뭐, 저는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라면서 저 홍콩이 외환위기로 털리는 거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중국 돈 들어가 있는데도 저 망할 지경이 된다라면 우리는 지금 힘들겠다. 야, 이런 공포에 질렸던 시기를 보내면서 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이제 철학을 정립했던 세대라서 조금 스타일은 다른데 아무튼 대체로 뭐 시장 참가자들은 그 두 세력 중에 지금은 좀 제가 봐서는 모멘텀 투자자들이 모멘텀이 우리 손절을 시장이다. 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네. 두 가지 가르쳐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연금이 사고 있나 일단 네. 그죠. 지분 뭐 이런 거 그리고 네. 대주주는 매매 신고해야 되거든요. 5% 룰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아, 내 종목이 어떤 사람이 더 주되게 투자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주되게 투자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회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런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세력들 네. 이제 세 가지 세력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대주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 일부 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되게 커요.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보무자님한테 혼나요. 그렇죠. 아, 직장인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많이 썼거든요. 네. 그 의견서를. 아. 예, 주총회 의견서 내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거 또 반대 찬성 네. 그걸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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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해져 있어요. 일단 배당 안 준다. 아. 야, 넌 작년에 이익을 이렇게 내고 배당을 안 줘? 너 주주 선임 다 반대. 예를 들어서 이건 가정이에요. 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 빠졌는데 네. 주주들이 화가 났는데 배당도 안 준다? 아. 또 깎았다 심지어 뭐 이러면 이건 이제 위에 올라가거든요. 위에 분이 홍 박사 잠깐 와봐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일단 제떨이 맞을 준비하면서 약간 여기도 뭐 이렇게 머리도 손질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망타모라도 쓰고 가야죠. 네, 마음의 망타모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혼나잖아요. 네. 왜 이런 걸 투자했냐고. 네. 내역을 이런 걸 해서 이번에 좋아질 겁니다라는 뭔가 답신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이라는 게 무서운 애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KKR 같은 애들이 네. 블랙스톤 같은 애들이 주주 제한 이런 거 하면 긴장 안 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뭐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네. 네, 그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연기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쟁이 그리고 네. 대주주 같은 경우도 또 의견이 있잖아요. 네. 자기 회사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도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갑자기 자사주를 취득한다. 이거 엄청나게 긍정적인 신호인 거 아시죠? 엄청 월급쟁이가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네. 아시죠? 그죠? 예, 대표 네. 이거 중요하잖아요. 누가 사냐? 오너. 아. 최대 주주님이 지분을 확대했다. 이것만큼 주식 사라는 신호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회사들은 네. 지금 사도 괜찮죠. 아, 그럼 결국 그 막 말씀하셨던 대주주, 연기금, 외국인의 행동을 잘 보고 그들이 바이 신호를 주면은 따라 사고 아니면 조금 관망해서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시장이 네.
원래 외국인들이 때려 파는 시장, 죄송합니다. 대형주가 원래 안 좋은 시기고, 실제로 작년에 보면 뭐 수출주, 삼성전자 보면 정말 허망에 빠졌고, 현대차도 이번에 허망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대형주도 뭐 얄짤 없는 시장인데, 네. LG생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건 날개가 없는 시장인데,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이익이 잘 나는데 배당을 정말 줄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의 뭐 대주주나 또는 대표이사, 이사 선임하는데 사고치네를 선임했다. 네네. 이거 완전히 주주를, 죄송합니다만, 쫄로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렇 그런 신호가 나는 회사는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거는 안타깝지만, 주인이 이제 소액주주로 바뀌는. 네. 그죠. 네, 그런 신호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파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슬픈 거죠. 그런 회사들이, 근데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회사가 우리 생각보다 종종 많은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되는 경우는 사면 안 되는데, 네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대형주다, 네. 또는 뭐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우량주다라고 네네. 생각되는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2008년 이후 올해가 아마 최고 수익률이 날 거라고 정말요? 지금 1.83, 1.86 정도 아마 보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정도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건 네네. 이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죠. 결국은 실적에 따라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금리가 1.25%, 기준금리 1.25%인데 주식 사고 배당 수익률이 평균이 1.8, 1.9라면 여기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또 오너나 대주주,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네. 기업의 가치는 평균으로 회계할 거라고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액션하고 하는 회사는 상당히 좀, 그리고 그런 룸이 있는,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산업이나 회사는 지금은 사도 된다. 그래서 그 회사들의 시총이 더 크니까 저는 지금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러시아는 일단 망했는데. 아, 러시아 망했나요? 아니, 그 경제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네. 그게 2004년인가 5년 GDP로 내려간 것 같던데. 아, 정말요? 잃어버린 15년, 16년? 와, 한순간에. 예, 그 2014년 때 2008년인가 7년으로 롤백 했고요. 네네네. 그러다 이제 조금 꾸물꾸물 올라오던 게 이번에 다시 그렇게 된 거죠. 와. 왜 그러냐 하면 네. 뭐 하루에 비용이 10조, 20조라면. 근데 그건 이제 좀 약간 제가 봐상 과장이 있다.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5조라고 쳐도 100일이면. 그죠. 말도 안 돼. 500조. 500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GDP가 적거든요. 아, 그죠.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GDP가 2,000조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조에 500조를 샀다. 그러면 25%, GDP 25%를 날린 거예요. 그게 어디 산업이나 네. 뭐 이런 데 날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고 없고, 이제 그, 거기서 이번에 뭐 잠깐 나왔다며요. 9,000명 죽고 15,000명 정도 지금 부상당했다라는 게 러시아 그. 맞죠. 군인 예. 인터뷰에서. 예, 네. 거기서 잠깐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보다는 원래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원래, 많겠죠. 원래 축소보고제. 그러니까요. 군 생활 안 해봤어요? 축소보고제? 어느 그렇죠. 군대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네, 네. 미군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 제가 저도, 뭐, 저는. 네. 저도 장교 생활을 했지만, 항상. 나의 적이다. 근데 우크라이나 변수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어때요? 전쟁 때 사는 수 말고. 왜냐하면 전쟁이 네. 나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는데 왜 경기가 좋아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좋아져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전쟁 경기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독일을 보세요. 아. 예, 아까 제가 분명히 러시아 뭐 50조 썼다. 네네네. 500조 썼다 그랬죠. 500조겠죠? 500조 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나라에서 사와야 되고, 뭐 중국이든, 뭐, 몽고공화국이든, 카자흐스탄이든, 흑해를 통해서 터키한테서 밀수를 하든, 아무튼.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소설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사와야 돼요. 그리고 그뿐이에요. 독일이 재무장하잖아요. 이번에 500조? 뭐 그 정도 돈 투입한다며요. 우리 러시아제 무기에 대한 환상을 이번에 다 깼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세상에, 죄송합니다만, 전차 미사일에 전차가 터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제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미국 다음일 줄 알았던 러시아가. 제블린한테 그렇게 전차가 터지면 그게 무슨 전차예요?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관이지. 그렇지 않나요? 맞죠, 맞죠. 정확한 얘기죠. 네, 움직이는 관이죠. 움직이는 관이죠. 네. 와, A10 이런 거 나타나면 그냥 한 자리에서 100대는 그냥 사망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A10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네. 무서운 무기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국방비 확충들이 벌어지고
그, 또 이런 나라들 때문에 미국의 쉐일오일 생산량이 앞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러시아산 에너지나 천연가스가 결국은 다 무기로 돼서 주변국을 침공하는 데 쓰이. 58년 예를 들어서 헝가리, 또 70몇 년이죠. 체코, 79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루지아 전쟁, 체첸 전쟁,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 이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전쟁에서 전부 러시아가 침략자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침략자로 살고 있는 스트롱맨이 다스리는 국가가 있어요. 네. 그 국가가 뭘로 그러면 그 군비를 확충하고 있나 봤더니 에너지 뭐 이런 거 팔아서 그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국민을 학살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나라 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 수입해야 돼요? 아, 이 C죠 지금. 그렇죠. 저도 모르게 여기. 예, 예. 비타민 C. 여기 예. 시베리아 스키가 나눠 바릅니다. 시베리아가 좋다. 아, 시베리아로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그 중요한 스트롱맨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적어도 범사방권, 그러니까 에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나라한테 물건을 사오겠냐라고 하면 결국 거기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의 총소리가 울리고 있는 중이고 그죠, 그죠, 우리의 그죠. 우방국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막 1%, 2% 인상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3월 달 FOMC 보면 네네네. 0.25% 인상해놓고 아 다음 달에는 0.5% 인상할 수 있을 거예요. 빵카를 날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왜 그럴까요? 파월 의장이 나쁜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올려도 많이 못 올린 거 아닌가요? 저는 그쪽을 잘 몰라서. 네, 무섭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또는 폴란드 옆에 있는 뭐 저희 그루지아나 네. 또는 루마니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 또 서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하고 전쟁에 또는 전쟁 보복의 리스크들이 있는 시장에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시장을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금리를 세게 인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쟁의 총소리가 날 때 네. 무섭지만 그때 주가 폭락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쨌든 주변국들도 군수를 확장하고 누군가는 러시아의 군수를 팔기 때문에 군수 산업은 좋아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 러시아제 기름, 러시아제 가스를 안 쓰려면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 쪽도 이제 러시아가 워낙 잡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수입이 많이 멈출 테니까 이쪽에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걸 기반으로 한 다른 산업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통화량을 공격적으로 줄일 수 있냐. 그러니까 올리긴 올릴 텐데 안 그렇죠. 올린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올리겠죠. 올리지만 그 시장을 새파랗게 질릴 정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 왜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새파랗게 질리게 만들 때 주식을 사야 되는가. 경제가 생각보다는 안 나쁠 것이다. 경제는 오히려 이거에 좋을 수 있는 방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러시아 관광은 못 갈 것 같아요. 한동안 못 가지 않을까요? 전쟁이 끝나도. 제가 여름 이따 좀 미술관 가고 싶은데. 네. 못 가니까 슬픕니다. 박사님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뭘 중심으로 좀 투자하고 계세요? 조금 금을 팔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했던 것도 좀 팔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 좀 사다가 최근처럼 이제 한국 국채가 새파랗게 질리면. 네네네. 이럴 땐 또 고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은 사도사 나중에. 그러네요. 예, 이게 다 좋거든요. 특판 예금보다 사실 고금리 채권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유동성이. 맞아요, 맞아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충분히 살 만한 금리 아닌가. 3% 뭐 줬는데, 10년물 우리 3% 줬으면. 이건 세일할 때 사야죠. 그러네요. 저는 뭐 3% 수익이면 만족합니다라는 투자자들이 언젠간 들어오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연금 계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금 스타일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좀 자주 하시네요. 뭐 불황이 오나 호황이 오나 꾸준히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벌써 만 22년, 23년을 운영을 했는데 네네. 마이너스 난 게 두 번이에요. 아, 정말요? 네, 2008년, 2018년. 와, 진짜 잘하네요. 예, 그리고 2008년이 마이너스 0.2%, 2018년이 마이너스 0.9%, 네. 1%가 안 계속. 그러니까 작년에 3년치 연금 지급액을 한 방에 벌잖아요. 와. 90조 벌었다며. 와. 웬 내가 퇴사한 다음에 그렇게 잘 벌어요? 저는 인센티브도 못 받았는데. 근데 이거 그냥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금을 팔고 계실 때 금을 파시는 논리는 뭐예요? 아,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제가 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금은 그냥 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아, 그냥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냥 파시는 거구나. 예, 예. 걔가 제 수익률을 다 방어해 줘서 고마워하면서 이제 군자금으로 쓸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군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주식은 한국이나 미국 중에서 어느 정도 많이요? 한국이 요새 더 많이 빠져가지고. 아, 한국을 좀 더 많이. 왜냐하면 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미국 그렇죠. 주식은 사실 빠진 게 그렇게 없어요. 아, 이제 물론 이제 나스닥은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인정 그렇죠. 인정하는데 네. 저의 에어비앤비 주식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일단 저는 인덱스 위주로 많이 네네, 하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MSCI 월드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의 SPY, SPY 네. 같은 이런 그 시장 전체를 사는 지수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소액으로만 저는 개별 종목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서는 역시 제가 느끼고 있죠. 아, 이코노미스트 하기 잘했다. 아. 애널리스트 개별 종목 분석 안 하고 아, 그렇죠. 경제 분석하기 잘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맨날 정산할 때마다 마님이 옆에 와서 여보 우리 이번에 뭘 많이 깨먹었어? 하면, 요거. 아, 손익 통산해서 팔면 뭐 세금도 안 내고 좋지 뭐. 만약에 손실이 나야. 손익 상계로 뭐 세금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해외 투자해보지 말고요. 네.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